1년도 채 남지 않은 2024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이끌어갈 2기 조직위가 구성됐습니다. 여러 인사가 물망에 올랐던 조직위원장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전설 이상화 전 국가대표 선수와 강원도 대표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인 진종호 전 사격 국가대표 선수가 공동으로 맡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종합대회 최고 책임자를 선수 출신이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이 경험을 토대로 앞에서 이끌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조직위원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주요 업무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대회 종합계획을 비롯해 재정과 마케팅, 주요 문화행사, 올림픽 유산 사업 등 남은 11개월 동안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폐회식 개최지를 놓고 평창과 강릉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산적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개회식을 강릉과 평창에서 공동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평창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개회식 때 선수단은 모두 강릉에 있다 보니 사실상 강릉 단독 개최라고 보는 겁니다. 추위와 이동 거리, 안전 등에 조직위가 내놓았던 결정 이유도 석연치 않아 비판은 더 커졌습니다. 급기야 평창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대회 1년을 앞두고 열린 공식 행사에도 평창은 불참했습니다. 이달 들어 문체부와 강원도, 평창군, 조직위 등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스타 선수 출신 조직위원장을 앞세운 2기 조직위원회가 지역 안배와 흥행에 모두 성공할지를 판가름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평창군 번영회를 비롯한 240여 개 단체들이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거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올림픽 도시 평창을 무시한 점은 뼈아프지만 올림픽 정신 계승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동계스포츠 국제대회 유치에선 올림픽 주 개최지였던 평창이 소외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상이라는 종목이 없으면 올림픽이라든가 동계스포츠에서는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작년 12월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겨울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는 즉각 평창 군민들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대회 종합 운영센터 평창 설치,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군민들의 동참 선언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 군민들은 2018 겨울올림픽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평창이 오히려 매번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창과 강릉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1주년 행사 때도 주 행사장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이번 겨울 청소년 올림픽도 논란 끝에 대회 명칭이 평창이 아닌 강원으로 변경된 데다 개폐회식이 모두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나 문체부 모두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방관하지 말고 대회 유치 신청 단계부터 개최지 등을 명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국제 동계 스포츠 이제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치를 선도적으로 좀 주도해 나가면서 평창을 중심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과 군의회는 삭감했던 대회 지원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교육 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4 겨울 청소년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은 300일 정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토대가 이제야 비로소 마련됐습니다.